또그 월간 시마즈 또마즈지 또마즈. 그러니까 내가 그 너네를 질리지 않게 하고는 못 베기는 그 성미가 있기 때문에 뭐 시마즈는 뭐 영상을 안 올릴 수가 없더라고. 그 처츠마미로 와사비를 맛보고 싶어도 와사비를 안 주고 이거부터 주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실패했고, 요거는 뭐 한입거리 후루룩 마시면 될것 같은데, 마시기에는 살짝 양이 많은 것 같기도? 아무튼 흔히 나오는 그 새콤한 큰실말이라고 하지, 모즈쿠. 그 위에다가 순채. 요게 그 보글보글 어릴 때 많이 하던 그 뭐지 원래? 버블버블인가? 아무튼 그 게임에서 그 거품한 데 맞은 것 같은 저 식물 같은 거. 사실 맛은 뻔한데 시소코치 올라가서 향이 좀 좋았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오는 문어. 근데 문어가 이거 썰때저 단면에 김 모락모락 나는 거 보니까 와 진짜 뜨겁겠다 싶더라고. 시마즈 상황은 근데 그렇게 뜨거운 티안 내고 잘 자르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어랑 같이 먹으라고 이 와사비가 나왔네. 근데 문어를 줄때 원래 항상 그 얘기를 해. 이게 이 문어가 뭐 새우 같은 걸 먹고 자랐기 때문에 그 새우 맛 같은 게 난다, 새우 향 같은 게 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그거에 동의해 본 적은 별로 없거든. 그거에 동의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이제 한국에서나 내가 일본에서 좋아하는 다른 스시야들에서 먹는 문어에 비해서 좀 야살이 단단하고 좀 질기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날은 근데 향이 되게 괜찮더라고. 아, 물론 그렇다고 새우 향이 막 진하게 나고 이건 아니야. 그리고 다음으로 요 빵이 아주 상당한 이 전복도, 저맨 왼쪽 피스를 보면은 김이 펄펄 나는 게 살짝 보이거든? 그러니까 온도가 저 문어나 전복이나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그 옆에서 와사비 가는 거는 내가 아마 편집해서 처츠마미로 구라치려고 찍어놓은 거 같은데? 아무튼 아까 그 문어 먹을 때 보면은 내가 문어에 곁들이기 전에 또 와사비를 한번 찍어 먹어봐요. 그 양을 좀 조절해야 되니까. 그래서 처츠마미가 뭐 무슨 맛이었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하잖아. 근데 시마즈에서는 이제 안 해도 될것 같아. 시마즈가 항상 와사비가 제일 맛있어. 왠지 모르게 일본이든 한국이든 스시야 다 통틀어서 와사비에 가장 힘을 주는 곳이 시마즈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기복이 좀 덜해. 그리고 전복 맛 같은 경우에는 이날 전복이 향은 되게 좋았어. 근데 이제 조금 단단한 느낌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날 코스 전반적으로 재료들이 대부분 향이 되게 좋았어. 뭐그 뉘앙스는 이제 하토부에서 느꼈던 거랑은 조금 다르긴 하거든. 또 향이 좋을 만한 재료가 준비되고 있지. 얘는 뭐 색깔부터 이미 좀 많이 꼴리게 돼 있어가지고 이걸 좀 오래 찍어놨어요. 이렇게 저 굽기 전에 껍질 쪽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뽕뽕뽕뽕 뚫어. 그래야 이제 그 껍질이랑 살 사이에 있는 지방이 더잘 녹겠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촘촘하게 뚫더라고. 우리 이 물고기들이 원래 바다에 살아서 그런지 원래 그뭐 간고등어 같은 거 말고도 그 소금 따로 안 뿌려도 이렇게 그냥 구워 먹어보면 좀 짭짤한 경우들이 있거든. 그래도 얘는 이렇게 껍질에다가 소금을 뿌려가지고. 야, 아까 그살 한가운데 쪽 벌건 색깔도 참 좋았지만 이 뱃살 쪽저 비주얼 어떡하냐고, 저 지방. 아, 참고로 아직도 얘는 그 모도리가치호가 아니야. 그러니까 돌아오는 애들이라서 막 살, 그러니까 지방 막 빵빵하게 껴있는 고기 아니고 하츠가치호라 아직도 향은 되게 좋다. 산미도 좋고. 요건 항상 이거 찍어 먹으라고 같이 주는 게이 쇼가조유라고 생강 들어가 있는 간장. 그리고 아까 준비할 때부터 윗꼬리긴 했는데 이게 막상 이제 다 구워진 형태로 이렇게 썰어져서 내 앞에 딱 가까이 오니까 비주얼이 미쳤어. 그 평범하게 이렇게 두 피스 썬 거, 뱃살 좀 붙어있는 부위로, 그거 말고 요거는 이제 약간 두꺼운 쪽에 뱃살을 따로 잘라낸 건데, 혹시 그거 기억하나? 내가 옛날에 스기타에서, 스기타상에 원래 사시미 두 종류 이렇게 준비해주고 그 뒤에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내가 설명 듣기 전에 그냥 일단 하나 먹은 거? 그래가지고 스기타상에 하야이 이랬던 그게 기억이 나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나오자마자 난 그냥 이걸 찍어 먹었거든? 그랬더니 원래 그거 찍어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래, 이 부위는. 와사비 소스. 그니까 와사비랑 소금이랑 곁들여 먹으라고. 아, 근데 뭐 내가 성질 급했던 덕에 한 피스 더 먹었지 뭐, 개이득. 이게 뭐그 빨리 일어나는 새가 벌레 한 마리 더 잡는다 뭐 요런 건가? 사실 쇼가주 찍어 먹었을 때도 맛있었거든? 근데 이거 소금, 굳이 소금 찍어 먹으라고 했으니까 이걸 먹어보니까 의도는 알겠더라고. 이게 내가 아까 향이 되게 좋았다 그랬잖아, 이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지방이 눈에는 이렇게 되게 많아 보이는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아직 하츠가츠호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약간의 지방 가지고 단맛을 느끼라고. 아, 이거 진짜 비주얼 살벌하다, 진짜. 그지? 아, 이 시마즈 영상이 항상 조금 길어. 그러니까 내가 맛있으니까 자꾸 좀 길게 찍게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막상 오면 내가 게으르니까 이걸 또 자꾸 미루어 올리는 시점을. 근데 이제 언제 올리냐면은 다음번에 시마즈 가기 직전에 그때까지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 아 이제 또두번더 섞이고 막 이러면 맛도 기억 안 나고 하니까 빨리 올리고 가려고 직전에 이렇게 올리는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딱
더빙하면서 그런 생각도 하지. 아, 씨, 존나 맛있겠다. 아, 빨리, 빨리 이거 뭐 내일 모레 가서 먹어야지. 그리고 지금 준비하는 거는 내가 준비하는 걸 보면서 뭔가 익숙한 거야. 저 참치김밥, 내기토로 넣은 참치김밥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저 형태가 옛날에 그 긴자의 스시 토카미, 그때는 이제 히로 사토 셰프 있었을 때인데, 그때는 이제 항상 식사 맨 처음에 츠마미로 요게 나왔었거든. 그래서 내가 이거 토카미 뺏긴 거 아니냐 그랬더니 토카미는 맨 처음에 나오고 이거는 처음에 나오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확실히 맛에서 차이가 조금 있었는데, 그 토카미는 원래 그 적초샤리의 특징을 굉장히 잘 살렸기 때문에 향이 엄청 튀어요. 특히나 이 니기리 시작도 하기 전에 츠마미 맨 처음에 내다 보니까 온도도 높아서 딱 먹으면 샤리 향이 엄청 튀거든. 이게 그 자기네 샤리를 어필하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뭐 그런 느낌인데, 사실 절대적인 그 샤리의 맛, 완성도로 놓고 보면은 시마즈가 몇 수는 위에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난 시마즈 버전이 훨씬 맛있었다. 뭐 임팩트에선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리고 내가 가장 많이 먹는 생선구이, 갈치. 그 내가 생선구이를 따로 찾아 먹는 일이 잘 없잖아. 있어봐야 그 도쿄 가서 가끔 이제 스즈나미 이런 데서 그사 먹는 은대구 이런 거 말고는. 근데 이제 스시야들에서,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들이 유독 그런 거 같긴 한데, 갈치구이를 제일 많이 내는 거 같아. 일본이든 한국이든. 그래서인지 내가 뭐 제주도든 부산이든 가면은 갈치구이를 먹을 생각을 안 하게 되더라고. 차라리 갈치조림은 먹을 수 있지. 근데 아, 갈치구이를 왜사 먹지? 암튼 나는 이제 생선구이가 나왔으니까 니기리가 나올라나 싶었는데, 하나 더 남았었네. 이게 식재료 중에서는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편에 속하는 아귀간. 걷다가 이거 색깔도 봐봐. 내가 엄청 좋아하게 생겼지. 근데 이 조미 스타일은 사실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그 아예 대놓고 막 국물 자작하게 써서 단맛 장난 아닌 거, 스기타상 스타일. 그게 하다못해 옛날에 그 토다리쿠, 옛날에 저 뭐냐, 방콕에서 스시 이치즈에서 그 스타일로 먹었을 때 진짜 온도도 너무 차갑고 뭐 기름도 그닥 많은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원물 상태가. 그럼에도 그 스타일이 더 맛있더라고 나는. 그리고 이제 저 네타드를 이제 하나씩 꺼내서 준비하는 거 보면은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니기리 타임인 거지. 저 킨메다이는 살짝 그런 느낌이 덜한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요 이사키나, 그 다음에 이제 뭐또 나오는 생선들 써는 장면 한번 봐봐. 이제 번들번들한 게 벌써 내 입술도 이렇게 미끄덩거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지금 이 전갱이는 거의 뭐 흐물통거리는 것 같잖아. 원래 저렇게 너무 매갈이 없으면 아좀 맛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 근데 나는 이거 먹어서 맛을 알잖아? 이게 원래도 그 일본의 좀 유명한 스시야들 가보면은 전갱이가 유독 맛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 한국 스시야들에 비해서. 그래서 비주얼이 약간 별로 좀 맛이 없게 생겼는데 싶어도 섣불리 그런 판단을 하진 않았지 내가. 이 니기리 첫 점은 이사키 벤자리인데, 아까 준비해 놓은 거 보면은 뭐 필렛 같은 거 이렇게 두 줄이 있었잖아. 그게 다른 생선이 아니라 둘다 이사키인데 하나는 등살 쪽, 하나는 뱃살 쪽 해서 한 장씩 떠가지고 이렇게 두 장으로 쥐어준 거야. 이러면은 그 벤자리 지방의 단맛도 느낄 수 있지만 약간 상반된 그 식감도 즐길 수 있고, 거기다가 이날 샤리 맛이 더 좋았던 게 뭐냐면, 내가 항상 시마즈에서 첫 점이 온도가 좀 높아서 그 산도가 튄다 이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 근데 생각해보면은 아까 참치김밥 하느라고 먼저 샤리가 나왔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이미 좀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아주 먹기 좋은 딱그 샤리가 첫 점부터 나오는 거지. 아, 이 얘기 나온 김에 얘기하자면은 그 치라지즈씨 내가 올렸던 거 있잖아. 그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혹시 살수 있으면 다 먹어봐라 이걸 추천을 했었는데 DM으로 오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가서 식사해본 적 없는 사람, 그러니까 예약이 없어도 가서 사 먹을 수 있냐 이걸 물어보길래 나도 그걸 물어봤어. 그랬더니 결과적으로는 안 된대. 근데 이유가 납득하기 되게 쉽더라고. 그러니까 샤리가 있어야만 들잖아. 근데 샤리 나오는 시간은 니기리 서비스 시간에 맞춰놓기 때문에 이게 그냥 그것만 별도로 낮에 와서 그냥 사가고 이런 건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 아, 그리고 이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지가 역대급. 이 전갱이, 내가 아까 비주얼은 이렇다 뭐 비주얼이 좀 별로다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은 맛이 너무 맛있었기 때문이야. 진짜 기름지면서 향도 좋고, 저게 뭐 키아지라고 부르더라고. 그게 키이로 아지래. 그러니까 노란색 아지. 왜 흔히 그 황금고등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 그것처럼 황금전갱이 정도 되나 봐. 실제로 맛도 엄청 기름지고 맛있었고. 그리고 시마즈산 갈수록 한국말이 너무 늘어. 이거 서울 분점 기대봐도 되나? 유리하게 이쪽에 입니다. 아예 문장으로 만들어서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내가 완벽하시다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거는 뭐 내가 맛을 그렇게 좋아하는 생선이 아니에요. 카스고라고. 이게 이제 새끼 도미라 그러잖아. 근데 이게 한국 셰프님들도 그렇고 일본 셰프님들도 그렇고 정확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시마즈상도 잘 모르는 것 같고 나도 지금도 답을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뭐 키다이, 치다이, 하루코, 카스고 뭐 지칭하는 용어가 너무 많은데 이게 조금씩 다르다고 하더라고 실제로는.
근데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는 이게 셰프님들마다 설명이 다 달라요. 그래서 들어보고 구글에 찾아보면은 또 다른 거야. 그리고 심지어 구글을 찾았을 때 그게 나오는 것들도 출처 따라 또다 얘기가 달라. 이날 같이 간형 중에 진짜 생선 이름 그 오타쿠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형 같은 경우에 원래 이제 한국에서 뭐가 궁금한 게 생긴다 하면 무슨 한국 해양수산연구원 이런 데다가 메일로 막 문의하고 이런단 말이야. 근데 막상 보면은 그런 데서도 명확한 답을 못 얻을 때가 많다고 하더라고. 그만큼 이 생선이 특히 한국에서는 그렇게 잘 세분화가 잘안돼 있나 봐. 근데 암튼 뭐 카스고나 치다이나 이런 건또 일본의 분류법이다 보니까 어디다 물어볼 데도 없고 이형 일본어도 잘 못하고. 그래서 그냥 새끼 도미다. 무슨 도미의 새끼인지 뭐 이것도 정확히 난잘 모르겠어. 암튼 이날 나온 참치는 교토의 마이즈루 산. 뭐한 114kg 정도면은 뭐 적당한 사이즈다. 그리고 이제 먼저 내준 거는 와카레미. 이게 뭐 흔히 세토로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그등 지느러미 바로 옆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그 척추 기립근 쪽 그런 쪽인데 이게 말도 못하게 부드러워요. 원래는 진짜 혀로 누르면 그냥 으깨지는 그 식감이 굉장히 특징인 부위인데 이날은 그런 식감보다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부드럽진 않았어. 근데 살 맛이 엄청 강한 거야. 내가 아까 이날 뭐 재료들이 다 향이 좋다 뭐 이런 소리를 했잖아. 심지어 저 와카레미마저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산미나 뭐 그런 살맛 자체도 좀 강하고. 요 오토로보다는 나는 저 와카레미가 좀더 맛있었다. 사실 어디서든 와카레미 먹으면 와카레미가 좀 맛있을 때가 많아. 아라이에서도 그렇고. 근데 내가 원래 알고 있는 와카레미의 특징이랑은 조금 다른 그런 개성을 보여줘가지고 좀더 인상 깊었다. 그리고 새콤한 맛이 조금 도드라지는 시마즈상 스타일의 전어. 난 요거보다는 좀더 달달한 걸 좋아하긴 하지. 반면에 어디서나 맛있게 먹는, 나는 새우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보리새우 크로마에비. 근데 요놈도 이름이 좀 불분명하다고 하더라고. 그 같이 먹었던 그 형이 이 보리새우라는 것도 약간 그 구분이 조금 이상하대. 그 도감에 나와 있는 거나, 이 형은 도감도 다 찾아봤나 봐. 아무튼 옆에서 그런 얘기를 막 한참 하고 있는데 사실 나는 뭐 저도 관심 없죠. 맛이 중요하지. 그리고 이제 그 우니가 준비가 되는데, 사실 이때 이미 날씨도 꽤 더워졌고 이제 다른 스시야들에서 아까 우니 내는 걸 내가 막 인스타로도 보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난 내심 그 맛있는 아까 우니를 기대했는데 아니네. 그래서 내가 아까 우니 나올 때안 됐느냐 했더니 아 나오는데 아직 자기가 봤을 땐 맛이 좀덜 들었대. 그래서 아마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오실 때는 진짜 맛있는 아까 우니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요 우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저 노조미, 원래도 노조미 거 많이 쓰잖아. 근데 노조미 스페셜이래. 그래서 뭔 뜻인가 했더니 그 하다테 우니도 넘버링 하잖아. 왜 그날 제일 좋은 거 1번 뭐 그다음 거 2번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노조미는 저 패키징 색으로 약간 비슷한 개념으로 간다고 하더라고. 제일 좋은 게 이제 금색, 그 다음 게 은색인데, 이날은 아예 금색은 나오지도 않았대. 그래서 은색이 제일 시장에서 좋은 거였다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운이 괜찮긴 했어. 그리고 뭐, 원래 운이 나오면 코스 거의 끝난 거잖아. 거기다 장구까지 나오면은 쐐기 박았다고 봐야지. 그리고 이제 아나고가 나오는데, 이쯤 되면 항상 그거 고민하고 있어, 이미. 추가로 뭘더 먹을 것인가. 뭐안 먹을 때도 있지만. 근데 이날은 맛있는 것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안 나온 게 뭐가 있을까 이게 되게 궁금한데, 일단 이 시마즈상은 이 달걀구이 교코까지 다낸 다음에 그거를 안내를 해줘. 일괄적으로 오늘 안 나온 거는 뭐뭐뭐가 있다, 그리고 먹은 것 중에서도 먹고 더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한테 안내를 해주는데. 근데 내가 아까 더 오버해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그냥 짧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게 하나 있어. 그 전갱이. 이날 전갱이가 미친 듯이 맛있었거든.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은 생각했을 거야. 이거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추가 주문을 막 받잖아. 그때 이제 옆에 아저씨가 뭐그 전갱이 얘기를 하는데 시마즈상이 두 개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를 한 거야. 한두 피스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 내 순서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 아직 고민 중일 때 내가 바로 손들어서 나 전갱이 더 먹고 싶다 얘기했지.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다른 사람을 줄줄이 그 전갱이 더 주문하는데 당연히 이제 전갱이 시마이 됐고. 요게 이세 장으로 이렇게 세 장으로 떠서 준 이유가 그 두꺼운 부분이 이미 다 떨어져서 진짜 한 피스 나오기가 힘들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지. 뭐 의도하고 이건 아니야. 아니 이렇게 맛있을 거면은 전갱이 좀더 사입하셨어야지. 근데 아마 이게 2부가 또 남아있었어. 이게 1부였다 보니까 1부라서 이제 2부 거 아끼느라고 그냥 딱 쓰던 만큼만 쓴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딱그저 쯔메 소스 올라간 것들이 남아있더라고. 그러니까 안 나온 것 중에 방금 그 갯가재 샤코랑 요 하마구리. 뭐그 아나고랑 쯔메 소스로 마무리를 했지만 그 다음에 내가 추가로 또 전갱이를 먹었기 때문에 다음 다시 한번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아주 좋은 내타들이기도 하지. 거기다가 다행히 샤코의 퀄리티도 되게 좋았고 요 하마구리도 굉장히 부드러웠다. 질기지 않고. 뭐
뭐 원래도 항상 만족스럽지만 이날 유독 더 향도 좋고 맛있었잖아. 근데 또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닌가 봐. 이날 술도 많이 드신 아까부터 얘기하던 그 형이 되게 기분이 좋았나 봐. 그래서 이네명 거를 그냥 한꺼번에 다 계산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게 얼마나 왔는지는 잘 모르겠네. 아, 그리고 가격 관련해서 이제 약간 그 비보? 약간 안 좋은 소식이 있지. 가격 인상이 있다고 하더라고. 이것도 나는 뭐 직접 들은 게 아니고 그 오마카세인 사이트에서 안내 메일이 오던데? 그래서 이제는 그냥 정규 코스가, 그러니까 8월부터 38,500엔이 베이스가 된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 너네들한테 안 좋은 소식을 전달하자면은, 그 원래 이런 업장들이 다 약간 뒷구멍으로 예약을 다 받잖아, 단골들한테. 나도 그런 나쁜 놈 중에 하나였는데, 그나마 시마즈가 너네들한테 되게 오픈되어 있다고 얘기를 한 이유가, 아무리 단골이어도 여기는 그렇게 먼 미래까지 예약을 받아주질 않았었거든? 근데 요새 약간 더 미래 것까지 받아주시더라고.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오마카세에 있는 풀리는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거지. 그래도 그 Better than never 알지? 그 복권 광고에 나오는 그 캐치 프레이즈잖아. 그러니까 다들 도전은 해보라고. 끝.